안녕하세요. 그래픽 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무료 플러그인 오일 페인트 FX를 소개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일반 사진을 오일 페인트 그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 기본 필터를 같이 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오렌지 박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어요. 스크롤 다운.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은 FX 박스입니다. FX 박스는 플러그인을 실행시켜주는 라이브러리 패널이에요. 다시 스크롤 다운하면 메인 메뉴가 나와요. 많은 플러그인들이 보이네요. 프리비즈 클릭. 무료 플러그인들만 필터링 돼요. 그럼 FX 박스를 설치해 볼게요. 선택, 다운로드.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원하는 경로에 저장하고 압축을 풀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폴더 안의 내용을 수정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파일, 스크립트, 브라우저. 아까 압축을 푼 폴더에 가서 인스톨레이션, FXBox Installer JSX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포맷 JSX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확장 스크립트예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 Load, 바로 설치가 돼요. OK, Done. 포토샵을 재실행시키면 됩니다. 방금 설치한 FXBox를 찾아볼게요. Window, Extension, FXBox가 생겼어요. 선택. 플러그인 패널이 뜹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FXBox는 자체 기능이 없습니다. 무료 플러그인들을 한 개씩 추가할 겁니다. 플러그인들을 모아두는 장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의 무료 플러그인 오일페인트 FX를 설치할게요. 홈페이지에서 스크롤 다운하면 아래에 Freebies 클릭. 무료 플러그인들만 필터링 됩니다. 프리 오일 페인트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원하는 곳에 저장하고 압축을 풀어요. 포토샵에서 윈도우 익스텐션 FX 박스 선택. 플러그인을 추가해 볼게요. 맨 앞쪽에 플러스를 클릭. 오일 페인트 FX 인스톨러 JSX 파일을 선택합니다. 바로 설치가 돼요. 오일 페인트 효과를 적용해 볼까요? 여성의 사진이 있어요. 사진 크기는 가로 기준 2000픽셀입니다. 정말 한 번의 클릭으로 오일 페인트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해보죠. 클릭. 와우! 정말 끝내주네요. 100%로 확대해 볼게요.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오일 페인트 효과가 적용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오일 페인트 효과를 좀 더 완벽하게 해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인물은 오일 페인트 효과가 아주 잘 적용이 됐지만 주변 배경은 오일 페인트 효과가 거의 없어요. 주변 배경에 포토샵 기본 오일 페인트 효과를 적용하고 마스킹 처리를 하는 겁니다.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 J 필터, 스타일라이즈, 오일 페인트 수치를 입력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미세 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시면 배경 부분까지 효과가 적용이 되었어요. 하단에서 Add Layer Mask 브러쉬를 선택. 포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얼굴 부분을 마스킹 작업합니다. 눈가 주변과 입꼬리, 코 주변을 마스킹해요. 좋습니다. 이번엔 흑백 사진에 오일 페인트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아인슈타인 흑백 사진이 있어요. 도큐먼트의 가로 사이즈는 1200 정도입니다. 컬러로 먼저 바꿔볼게요. 이미지의 모드를 그레이 스케일에서 RGB 모드로 바꿔줍니다. 필터, 뉴럴 필터, 뉴럴 필터를 사용합니다. 컬러라이즈를 활성화시킵니다. 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피부톤을 적당하게 수정을 해줘요. 오케이.
컬러로 바뀌었어요. 뉴럴 필터의 자세한 사용법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이제 오일 페인트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사진이 유화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흑백 사진, 필터, 뉴럴 필터, 컬러라이즈, 오케이, 오일 페인트 선택.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 J, 필터, 스타일라이즈, 오일 페인트. 수치를 미세 조정합니다. 적용, Add Layer Mask. 얼굴 부분을 마스킹 처리해요. 인물과 배경 모두 오일 페인트 효과가 적용됐습니다. 언제나 오일 페인트 효과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체크할 부분은 사진의 해상도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해상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여기에 하나의 사진을 여러 가지 크기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일 페인트 효과도 적용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5000픽셀에서는 오일 페인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3000픽셀에서는 오일 페인트가 아주 조금씩 나타나요. 2000픽셀에서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오일 페인트 효과가 나타납니다. 1000픽셀도 괜찮아요. 500픽셀보다 작으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네요. 테스트 결과 가로 기준 1000에서 3000픽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